안녕하세요. 자수실험실 라늄랩의 라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멋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버선을 수놓아 보았어요. 버선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탈의버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탈의버선은 주로 아기들이 신는 장식이 많은 누비버선을 말하는데요. 주로 도롯과 함께 신는 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을 맞이하는 아이를 위해 수놓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도안은 블로그에 올려두었어요. 링크는 영상 설명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흰색 린넨에 수를 놓을 거예요. DMC25번사 7가지 색상을 사용할게요. 흰색 애플톤 울사도 사용할게요. 무늬의 잎을 만들게요. 581, 906번 세 가닥으로 새테 스티치를 할 거예요. 작은 잎을 몇 개 만들 거예요. 잎의 뾰족한 부분을 살려주려고 대각선으로 새팅 스티치를 할게요. 그러면 가로나 세로로 새팅 스티치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날렵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무늬의 꽃을 만들게요. 에크로 색상과 777번 세 가닥으로 블리온 스티치를 할 거예요. 바늘을 빼서 바로 옆에 다시 꽂아주고 바로 뒤에서 다시 빼주세요. 그리고 바늘 끝에 실을 둘둘 감아주세요. 왼손으로 감은 실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 사이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 끝으로 감은 실을 끝으로 보내서 정리하고 처음 바늘 구멍에 다시 바늘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블리온 스티치의 가운데에서 바늘을 빼서 한 땀으로 걸어서 고정시켜 줄게요. 그러면 블리온 스티치가 원단에 고정된 블리온 데이지 스티치가 됩니다. 우선은 같은 색상으로 두 개의 블리온 데이지 스티치를 양쪽에 하나씩 두 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한국 자수에서 많이 보이는 꽃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원래는 새팅 스티치로 하는 것이 가장 비슷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블리온 스티치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 다음엔 에크로 색상으로 각각의 블리온 스티치 위에 또 다른 블리온 스티치들을 만들어 줄게요. 한국 자수의 꽃은 그라데이션처럼 색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주로 꽃잎의 끝으로 갈수록 하얗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간단히 색이 있는 블리온 스티치와 하얀 블리온 스티치를 번갈아 수놓는 것으로 표현할게요. 작은 사이즈의 자수이기 때문에 조금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은 늘 재미가 있어서 블리온 스티치로 꽃무늬를 만들어줄게요. 보라색과 흰색 실을 번갈아서 사용해서 블리온 스티치로 꽃을 만들어주세요. 네 가지의 꽃을 각각 다른 색으로 만들 거예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 라늄랩 블로그에 올려둔 도안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용된 스티치와 실 정보를 함께 적어두었어요. 무늬의 줄기를 만들게요. 581번 세 가닥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할 거예요. 바늘을 빼서 한 땀 나가서 원단에 꽂아주고 원단 뒤에서 반 땀 돌아와서 바늘을 빼줍니다. 이제 한 땀 나아가서 원단에 꽂고 이전 바늘 구멍에서 바늘을 빼는 것을 반복해주세요. 누비버선을 만들게요. 애플톤 울사 991B로 롱앤쇼 스티치를 할 거예요. 롱앤쇼 스티치는 가장 아래에서는 긴 땀과 짧은 땀을 번갈아 수놓아줍니다. 그래서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 수놓는 것을 반복해 줄게요. 그렇게 첫 단을 다 만드셨으면 두 번째 단부터는 긴 땀만 수놓아주세요. 이때 아랫단에 바늘을 꽂아줄 때는
바늘구멍을 같이 사용하시지 마시고 실 밑에 살짝 바늘을 밀어넣어서 꽂아주세요. 그래야 끝이 보이지 않아서 완성되었을 때 실이 끊어져 보이는 그런 어색함을 줄일 수 있어요. 롱이쇼 스티치로 표현하니까 누비버섯의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죠? 이번엔 울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울사를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실 부분은 울사는 실 자체에 텐션이 있어서 잘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확 잡아당겨서 사용하시면 실이 늘어나서 예쁘지 않아요. 울사는 조금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야 예쁘거든요. 그런데 찌익 늘어나 버리면 그런 느낌이 살지 않아요. 적당한 힘으로 조절해서 술을 놓아주세요. 데님을 만들게요. 321번 세 가닥으로 새티 스티치를 해줄게요. 버선의 입구와 가운데에 데님을 만들어줄게요. 데님은 탈의버선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홍색은 여자아기용, 남색은 남자아기용이라고 하네요. 저는 홍색으로 술을 놓아볼게요. 같은 간격으로 쭉 술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간격을 맞추어주세요. 술을 만들게요. 321번으로 테스를 만들 거예요. 먼저 세 가닥의 실을 준비해 주세요. 바늘에 걸어둔 실의 끝에 매듭을 미리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섯 가닥의 실을 손가락 두 개에 네 바퀴 정도 감아 줄게요. 그리고 절반 위치에서 실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끝을 잘 잡고 몇 바퀴 감아주세요. 매듭이 실 사이에 걸려서 감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늘 접어주세요. 바늘로 윗부분을 통과시켜서 바깥쪽을 감아줄 부분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몇 바퀴 또 감아주세요. 단단히 감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또 통과시켜서 실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아직 바늘을 빼지는 말아주세요. 이제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다듬어 줄게요. 잘라내실 때는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가며 잘라주세요. 버선코의 술은 탈의버선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테스를 완성! 아직 바늘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자수에 바로 고정시킬 수 있어요. 버선코에 술을 달아주세요. 한국의 멋시리즈의 시작으로 탈의버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여자아기용 홍색을 사용했는데 남색으로 남자아기용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동물친구들 시리즈도 곧 시작되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라늄이었습니다. 안녕!